쓰지 않았을 것 같은 모던풍의 깔끔한 주방은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싱크대 배수구 속은 다릅니다. 음식물들의 부패로 인해 악취가 심하고 각종 세균들의 온상으로 가족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김건래 주부님은 여름만 되면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자주 하는데 냄새가 밑에서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특히 더울 때 냄새가 많이 심하게 많이 나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붙어있는 배수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건순 주부님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요리와 과일 등 많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올 텐데 청소를 하지 않으신다는군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알아서 샤워를 다 해주니까 뭐 따로 청소를 안 해도 다니더라고요. 알아서 샤워를 하는 배수구의 비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A4 용지 정도는 단번에 뚫어버릴 정도의 강한 물줄기가 배수구통을 구석구석 청소해줍니다. 그 전에 있던 거는 일일이 손을 집어넣고 수세미로 닦고 막 이래서 비위생적이었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너무 깨끗해서 따로 뭐 청소 안 해도 싱크대 밑을 보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무언가 기술이 숨어있는 듯합니다. 어떤 기술이 숨어있을까요? 발명가가 궁금해진 제작진, 그를 만나기에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것이 주인공이로군요. 네, 저는 싱크대 주방기기를 약 20여 년간 유통 판매를 해오다가 주부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싱크대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주부님들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4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설거지가 끝난 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척해 줄 수 있는 자동 세척 배수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아이디어의 신선함은 20점 만점에 1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배수구는 더러워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과제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요, 본발명은 아주 신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치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배수구와 수로를 교체하고 기계 본체에 건전지 4개를 끼워주면 한 번에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수구통은 겉과 속 이렇게 두 개의 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이 합쳐지면 그 사이로 틈이 생기는데요. 그 공간 사이로 물이 흡입되면 좁은 출구를 통해 강력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입구가 좁은 시냇물이 물줄기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잡이에 달린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6개의 구멍에서 강력한 회오리 물줄기가 사정없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작동되니 고춧가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군요. 우리가 처음 개발을 할 당시 뭐 이건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 뭐 새로운 거 생기고 뭐 제가 개발을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많이 생각했지만 이왕 한 거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자금과 기술력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수구 세척기의 두 번째 기술력은 세제 버튼입니다. 이거는 지금 작동이 될 때 이게 몇 회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망가지는지 그 실험을 하고요. 이쪽으로 나와서 세제가 나와서 양이 얼만큼, 이걸 한번 눌렀을 때 양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환경까지 생각해 세제 1회 사용량을 측정해주는 아주 똑똑한 버튼입니다.
특히 소량의 세제가 배수구 물줄기에도 같이 흘러나와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 지금 현재 이 물이 나갈 때 처음엔 물과 세제가 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물만 나가는 헹굼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불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지금 작동 중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땐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 세제가 나오죠? 근데 세제 리필을 하실 때는 이거를 그냥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아. 들어 올리셔갖고 딱 이렇게 부어만 주시면 돼요. 일반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2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신선함이라든가 실생활의 활용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발명과 같이 그 배수구를 자동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점 만점에 1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됐나요? 예,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약 한 6, 7천 정도 됩니다. 한 달 그 매출 성취도는 이미 그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고 실생활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0점 만점에 3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똑똑한 세척기. 네 가지 분야에서 총 85점 획득.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만들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만들면서 새로운 특허 출원한 것도 있고 새롭게 만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자금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저희 같은 소상공인에서는 그것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저는 노크를 하고 계속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거기에 계속 좌절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걸 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과연 100만 불 수출의 성과를 이뤄낸 오늘의 주인공일까요?